물은 무광을 할 거라서 쌀을 미리 씻어놨어요. 씻어놓은 쌀에 물 조금 넣어줄게요. 물 양보다 조금 적게 준비했어요. 무가 들어가면 물이 나오니까 물을 좀 적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무밥에 넣을 무는 작은 걸로 하나 준비했어요. 채썬물은 밥 위에 올려주고 참기름 조금 넣어줄게요. 얘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양념장은 대파나 쪽파를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달래를 좋아해서 달래를 준비했어요. 달래는 잘게 썰어줄게요.